할렐루야,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.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,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.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주여 상창하시고 올려드린 기도 제목, 코로나19의 종식과 아시안 증오 범죄와 여성 혐오 범죄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드리는데,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고요. 또 우리 최근에 근래에 있어서도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미국에 와서 우리들이 이 미국 생활 하는데 아시안 혐오 범죄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허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. 이 모든 그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들로 인해서 그들이 아시안들을 향해서 또 연약한 여성들을 향해서 범죄를 서슴지 않고 그렇게 자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의 심령 심령을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모두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연약한 자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주여 상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주여!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
부모의 범죄들, 아버지 하나님의 증오의 범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길 원합니다.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엉망 진짜로 만들어 버리는 공중 권세 잡은 영들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다 받으시게 주시옵시고,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력,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정결한 이 땅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그래야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누워있던 영혼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참석한 기도 용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러, 성령의 불러 정말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정말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 활발히 타오르는 물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분의 기도가 아버지의 벚꽃처럼 성단하는 물길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